2월에 발표한 짠짠짠에서 짠은 총 몇 번 나올까요? 이거 진짜 괜찮다. 1번 18번, 2번 24번. 이건 번이고. 시간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5, 4, 빨리 이거 탈락자 너무 없어. 3, 2, 이거 자, 했다, 타임 2번. 끝나면 그냥 다 닫아버릴 거예요. 2, 2, 2, 2, 1, 스톱! 닫아주세요, 아예. 닫아주세요.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못 누르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어렵다. 자, 왜냐면 지금 탈락자 너무 없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빨리빨리 좀 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짠짠짠도 세 개입니다. 세 번인 거죠? 네, 세 번인 겁니다. 역시, 좋았어. 탈락자가 좀 나올 것 같아, 느낌에. 아, 요거 좀 있을 것 같아. 아, 요거 있을 것 같아. 탈락자 좀 나올 것 같아. 아,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고? 이거 언제 끝나냐고? 네, 미치겠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맞추시네. 아, 다 아시나 봐. 한번 정답자분들, 아, 탈락자분들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어, 그래, 꽤 있다. 다행이다. 아니, 있다. 번호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다행이네. 아, 죄송해요. 아, 다행이다.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속마음이 나왔네. 안 끝나니까. 형, 이제 몇 분 생존하신 거죠, 그럼? 자, 그러면 이제 거의 97분. 아. 생존입니다. 아직도 많이. 97분. 아,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부터는 타임을 5, 4, 3, 2 하면 지금 닫아버리겠습니다. 이제 시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니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자, 2024년 김희재의 30번째 생일은 무슨 요일일까? 1번 금요일, 2번 일요일. 5, 4, 3, 2 찍어야 돼. 찾을 시간 없어. 2, 2, 2, 1 스톱. 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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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세요. 닫아, 닫아, 닫아. 늦었어? 늦었어? 지금 안 그러세요? 늦었어? 근데 이거는 네. 저도 같이 풀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기재씨도 몰라요. 이미 투표가 끝났으니까 저는 네, 네. 왠지 아 일요일이다! 금요일 일요일이다. 맞다. 아니다 일요일이다. 어? 전 다 몰라요. 2번이다 2번. 전 아, 지금 그냥 이거 그러니까 찍은 거거든요. 찍은 거예요. 예. 만약에 희재씨가 맞아서 이 금요일이 정답이면 희재씨는 진짜 2번이다, 진짜 2번. 다재다능한 거예요. 진짜 다재다능한 거예요. 아, 찍는 것도 잘해. 세상에. 자, 희재씨는 찍는 실력도 뛰어날지 정답 확인합니다. 2번! 1번! 안 돼. 찍는 건 하지 마. 희재씨, 찍는 건 하지 마세요. 아니, 네. 근데 솔직히 2년 네. 뒤에 생일인데 그게 뭔가 여기까지 계산해요. 나도 모르지. 그거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5대5 확률이었는데 안 되네. 근데 혹시 이걸 맞추신 분들은 어, 대단한 그때를 거죠. 2년 네. 우리 이제 생일이 내년에는 무슨 요일이고 내후년에는 무슨 요일일까를 계산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 아니고 그냥 연필 잘 굴리셨는데 둘 중에 하나 거죠. 확실한 건데 네. 일단 저기 보이시죠? 김희재 생일이 저쪽에 있습니다. 일요일 날로 2024년 6월 9일 날 우리 김희재 생일 날 일요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하셨나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 기대를 해야 돼 나 지금. 나 이거 언제 끝나나 모르겠어. 자, 좋습니다! 31명 생존을 쳤습니다! 아, 31명 나오고 탈락자 많았어. 여기서 많다. 아,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우와. 와, 이번에 처음 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건 아, 어려웠어요. 이번 진짜 저도 틀렸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어떤 거? 아니, 본인도 못 맞췄는데. 앞에도. 맞춘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똑같아요. 네. 예, 희재 씨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떨어지 못해? 희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중에서 1번 프라이드다. 2번 양념이다. 1번 알죠? 5초 전 힌트 없어요. 이제 힌트 드릴 수 없습니다. 5, 4, 3, 2, 1. 스톱. 네, 이제 저 이상 시간 못 드립니다. 자, 30명 좀 넘는 분들 생존자들인데요. 자, 그러면 정답은 우리 희재씨만이 알고 저희도 몰라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희재씨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제가 치킨에서 더 좋아하는 맛은? 맛은? 맛은?
양양. 라스는? 라스는? 양양. 어째까지 갖고 왔다. 자, 맛은? 정답은? 네?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번 프라이드. 프라이드. 그치, 바삭한. 나도 후라이드, 그쵸. 후라이드. 치킨은 약간 좀 바삭한 맛에 또 곁들여 먹는 그 알코올과. 사실, 네. 후라이드도 좋아하고 양념도 좋아하는데요. 둘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그래, 맞아. 저는 사실 왜냐면. 네.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 양념을 먹으면 얼굴이 좀 더 붓잖아요. 약간 그렇지. 양념들이 또 연령도 있어서. 그나마 좀. 제가 말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거야. 그나마 좀 네. 이거는 좀 덜 붙겠다. 맞아요. 하는 게 네. 프라이드. 그러니까 희재 씨의 마음은 난 이해돼.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선택한다면 양념도 좋고 프라이드 좋은데 프라이드를 먹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치킨을 먹으면서 다음 날.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연애 활동을 하다 보면 팬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네. 오늘 우리 팬분들 만나 되니까 네네. 좀 슬림해 보이기 위해서 밤에 네.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입어줬군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더 여러분들께서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재간둥이 재밌어요. 이재씨 재밌어요. 네. 예, 삼겹살로 다이어트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해골의 주인공 좋습니다. 오케이. 자 짜잔. 우와 제가 좋아하는 숫자인데 7번 분 와,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탈락하셨고 서른 분 생존하셨습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는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도 좀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공개합니다. 김희재가 자랑하는 콜센터에서 춤을 추고 얻은 별명은 1번 춤재 위키, 2번 댄스 머신. 2번. 5초 시간 됩니다. 5, 2번. 4, 2번. 3, 2, 1, 스톱. 오케이. 이거 조금 난이도가 낮았던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저는 좀 네.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높았다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짤로도 많이 나왔고 저도 알 정도거든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춤, 제, 위, 기 정말? 1번이라고? 진짜? 왜? 왜 춤인가 참? 잠깐만 이거 갑자기 왜? 누구야? 이거 아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많이 떨어뜨리려고. 아 이게 희재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네. 춤재 위키라는 거와 그 댄스 머신이라는 별명이 다 있었어요. 제가 춤을 추면 그 댄스 머신이라고 우리 MC분들께서 많이 불러주셨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제가 어떤 그룹이 나와서 어떤 곡을 틀어놔도 네. 그 춤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춤재 위키라는 별명이 생겼었죠. 여기서 많이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문제는 좀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너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이게 진짜 애매할 수 있는 왜냐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저희 패스입니다. 예예. 아 패스 안 된답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아 패스 안 된답니다. 자. 어쩌서 이것도 운명,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운명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문제, 거름은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그래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아, 탈락자 봐야 되죠? 탈락자. 내가 좀 마음이 급했네. 탈락자분들이 조금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것도 게임의 일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죠? 우리 희재씨가 또 잘 정리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룰대로 탈락자를 공개합니다. 생존자와 여기서 좀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명. 아쉬우니까 제가 번호라도 불러드릴게요. 24번. 잠시만 한 번만 더. 26번. 34번. 42번. 64번. 68번. 89번. 너무 네. 많다 많아. 90번. 92번. 93번. 114번. 124번. 131번. 136번. 140번. 144번. 152번. 네. 156번. 161번, 169번, 171번.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니지. 분위기 파악을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나 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일어서시죠. 네. 아, 그래요. 또 탈락자 번호까지 정성스럽게 불러주셨는데 그만큼 희양별들.